사르다나 갤러리라고 랑카웨이에 있는 그 마하티리가 22년 동안 집권하면서 각 세계로부터 교환했던 그 선물들을 보관한 곳입니다. 예, 여기 오시면 전 세계가 어떤 선물을 주는지 나라를 대표해서 각 나라의 정체성과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재밌는 곳입니다. 예, 퍼르다나 갤러리인데요.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. 이거 정문이에요. 예, 표를 사시고 신민기입니다. 우리 한테 3,000원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예, 총 3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하나, 둘, 3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A구역은 각 나라부터 뭐 기업들 선물이 있고 B구역은 중동 쪽 선물이 많이 있고요. C구역은 마하티리가 좀 늦, 나이 먹었을 때 거기 뭐 자동차라든지 무기라든지 다양한 선물들이 각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있습니다. 네, 여기서는 이제 A구역 첫 구역입니다. 네, 이거는 제일 정문에 이 도자기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나라 그 미니스터 뭐지? 국무위원인가? 프라임 미니스터로부터 받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맨 앞에 놓고 놔놨습니다. 예, 그게 참 고맙고 한국의 목각 인도네시아 뭐 아프리카 태국 그래서 그 각 나라의 그런 정체성 문화 예, 그들이 가장 소중해하는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같은 목각이지만 나라마다 또 틀립니다. 예,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되게 박물관이지만 전 세계란 여행한 듯한 아, 되게 어렵네 그런 효과를 보시는 곳입니다. 양식인데요. 지붕이 되게 아름답습니다. 이스라엘 양식으로 꾸며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전 세계로 받은 유럽, 아시아, 중동 도자기류들을 네,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. 여기를 통해서 각 나라의 그 도자기 양식이 어떤지 그런 독특함을 비교할 수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한국분 우리 대통령인가? 하여튼 예. 또 선물이 있습니다. 예.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물을 통해서 또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. 전두환 씨 선물이랑 노태우 씨 선물이 있습니다. 여기서 ABC에서 B2층입니다. 예. 2층도 이슬람 양식의 지붕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여기 보면 주목할 게 식기류, 전 세계의 식기류라든지 예. 인형들, 예. 전 세계 인형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각 나라의 인형의 양식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거의 한 시간 된 것 같아요. 다리가 부셔서 여기 제대로 보면 한 세 시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녀분들과 꼭 오시기 마하티리가 있는 차 수집광이었습니다. 차에 대해서 되게 국가의 산업 발전에 위해서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.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차들도 몇 개 있고요. 포니 같은 것도 있고, 페라리도 있고, 특히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.